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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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F 태권도. ITF 태권도. 실전 태권도죠. 유승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ITF 태권도 식으로 인사 한번. 아 네. 태권. 네. 반갑습니다. 유명한 양감독 TV에 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얼굴도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아, 공부하시나 봐요. ITF 태권도 아십니까? 조동재 선수? 저는 한 번도 접한 적은 없고 정말 귀로 많이 들어는 봤죠. ITF 태권도 진짜 저는 정말 궁금했고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번 체험해보시죠. 또 태권도 제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네. 피가 끓네요. 태권도 선출. 와, 아,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지도 한번 받아보시죠. 저서 약 45도 정도 벌려주고 두 손을 주먹을 함께 말아주고 약 네. 네. 이 상태에서 상체만 약 15도 구부리면서 태권하고 인사. 결, 권, 네. 원래는 이제 상대를 보고 인사를. 왜냐면 무도의 개념에서 적에게 예를 표하되 이제 경계심을 취하게 해서 보면서 약 15도만. 잘 변해. 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태권도를 해보셨으니까 발차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셨던 앞차기 한번 해보세요. 왼발만 차는 부위는 발등, 그죠? 어디를 차죠? 발등으로 머리 찬 턱? 턱으로? 발등으로? 네. 그러면 발등으로 턱을 쳤을 때 발등으로 꺾이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쵸 네. 요즘에 이제 앞축으로 차죠? 아 요즘에요? 네. 우선 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죠? 네. 아, 근데 ITF는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이구야 네, 앞쪽으로 이제 꽂아 차서 왼발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이구야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허리를 넣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네. 허리를 그렇죠. 네. 축이 된 발 틀지 말고 틀지 말고 네. 그대로 그렇죠. 다시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저희는 앞차 부수기라고 그래요. 앞차 부수기 네. 돌려차기 한번 해보세요. 무릎은 이 차는 부위는 마찬가지로 발때 ITF는 앞축으로 차요. 각도가 이제 45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꽂아서 네. 이제 그대로. 어이구야. 네, 쳐보세요. 그렇죠. 더 트세요, 더. 몸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근데 약간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간 구부러져요. 더블티 돌려차기는 약간 펴지죠, 이렇게. 그렇죠. 살짝 이런. 네. 애초에 완전 방향이 다르네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옆차기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한번 해보세요, 옆차기. 네. 옆차기는 많이 쉬신 것 같아요. 뒤꿈치로 이제 차는 게 옆차기인데 이때는 상하체가 접히는 허리 부분이 집중이 되게 그래야지 몸 전체로 뻗어서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 뒤꿈치의 약 3분의 1 지점 이 날로 갈비 사이를 넣어서 차는 거예요. 그래 부러지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ITF 맞서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기술이에요. 아. 상대가 견제할 때 못 들어오게 호구를 안 차고 저희 호구는 안 차고 아. 호구는 안 차고 이제 발보호대 발보호대? 네 발보호대 활용하고 시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손, 발, 삿보대 그리고 마우스피스만 끼고 이제 얼굴까지 구멍으로 얼굴도 네 라이트 컨택 그렇지. 이제 맞는 순간에 당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을 하고 있죠. 아 태권도는 이제 얼굴 가격이 안 되잖아요. 주먹으로 주먹으로 안 되죠. 몸통만 가격 아 그 룰이 완전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방식은 올림픽에 채택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룰이 정해진 거고 일반 체육관 태권도장에서도 지금은 얼굴까지 다 치는 형식으로 수련하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무도 형식으로 지금 이쯤에서 궁금한 게 WTF가 남한 태권도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네. ITF 태권도가 네. 북한 태권도, 실전 태권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제가 17년째 듣고 있는 얘긴데 네. 우선은 ITF가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1966년 3월 22일 서울의 조선 호텔에서 만들어진 게 ITF 태권도예요.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은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먼저 만들어졌네요. 네. 네. 그리고 ITF가 1972년도에 ITF를 만드신 분과 함께 캐나다로 망명을 하면서 1980년 초에 북에 보급이 됐어요. 회원국의 하나로. 네.
네, 그래서 북한 태권도는 아니고 남북 교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봤던 분들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기존에 알던 태권도 15번과 다르니까. 네. 그래서 북한 태권도 잘못 퍼진 거. 와, 저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사실이 아닌데 알려진 건 이렇게 알려. 왜냐면 연역별 역사가 명확하게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까지. 자극적인 소재로만 활용이 되어 왔죠, 지금까지. 예. 네. 그 약간 북한 태권도, 실전 태권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도자분들의 역량의 차이지. WT 태권도 지도자분들도 실전 태권도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말인 걸 지금은 좀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보면 이제 보통 철권 게임에서도 이제 화랑 캐릭터가 아이템으로 예. 나갔듯이. 그렇죠. 화랑. 예. 대전 게임의 캐릭터를 잡는 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스포츠의 개념보다는 무도의 개념을 좀 찾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또 아무래도 손도 쓰고 이제 하니까. 사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주동조 선수는 지금 보면 검은색 줄이 없잖아요. 네. 사모님은 검은색 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복장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ITF는 세 가지 복장으로 나뉘는데 지금 입고 계신 거는 컬러 벨트, 유급자, 검정띠가 되기 전에 입는 도복. 검은 라인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그 다음에 1단부터 3단 상의 밑에 부분만 검은 라인이 들어가. 그 다음에 4단 이상부터는 팔다리에 라인이 들어가. 와, 그럼 사원님 지금 4단 이상 되신 거네? 저는 이제 부족한 6단. 6단입니까? 와, 6단. 네. 6단이면 마스터시네요, 완전히. 완전히. 칭호도 이제 좀 달라요. ITF는 1단부터 3단을 부사범, 4단부터 6단을 사범, 7단부터 8단을 사현, 9단을 사성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와, 무도적이다. 9단은 전 세계 아마 100명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와. 보통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보통 7단, 8단. 많지도 않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전열도에 4단 이상이 10명도 안 됐었어요. 지금 6단이신 거네요, 선생님? 네네, 저는. 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7년 차셔서. 근데 발차기가 멋있다. 그 데미지를 주기 위한 딱 킥이네요. 킥도.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일격 필살의 개념으로 이제 예. 많이 활용되어 왔으니까. 그 방금 발차기 있죠. 임팩트를 보니까 네. 임팩트가 팍 있어서 맞으면 진짜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터지는 예. 느낌. 사모님 연계 동작 같은 거 없을까? 막. 그리고 원투 치고 뭐 돌려서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들어가면서 친다든지. 오.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화랑 같다 지금 뭔가. 진짜 좀. 화랑 느낌 나죠?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감탄이 나오네요. 그럼 준원 선수가 이거 미트 한번 들고 한번 받아보죠. 보통 응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응용. 아, 이게 확실히 이게 밀리는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 팡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아, 데미지를 팍 네, 주는 그러니까 느낌. 딱 돌려치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줘서. 예. 철권일 때 나왔던 거? 오오오오오 철권 같다 진짜. 이게 앞에서 보면 진짜 철권이에요. 네. 아, 선생님이랑 이 스파링 하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가립니다. 와.